구리시에서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앞서 열린 두 차례 채용 박람회에선 334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구리시에서 올해 세 번째 열리는 채용 박람회입니다. 구직자는 현장 채용은 물론 간접 채용까지 확인하고 나서 본격적인 구직을 시작합니다. 먼저 이력서 작성대에서 또박또박 이력서를 작성해 면접을 신청합니다. 대기석에 빈자리는 줄지만 구직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저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한번 어떤지 와봤는데. 요즘 경기 어렵다 보니까 뭐 좀 장년층 잘 안 찾고 또 젊은 층을 많이 찾고 또 그래서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구리시는 경기도와 구리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공동으로 채용박람회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번 채용박람회는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전 계층을 망라하는 대규모로 기획됐습니다. 구리시에는 생산공장이 없어가지고 인근 남양주, 서울시 지역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취업박람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전 계층, 그러니까 청년서부터 노년까지 포함한 일자리로서 우리가 한 125개 일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구인에 나선 기업은 기브트넷과 후니드 등 모두 25개 업체입니다. 구인 기업은 면접을 통해 물류 출하직과 격리직 등 13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올해 구리시에서 열린 두 차례 채용 박람회에서는 44개 업체에 334명이 취업했습니다. 구리시는 오늘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후 관리를 통해 구직자들에게 취업 발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정표입니다.